우아한 형제들이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앞세워 푸드테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달 로봇 딜리를 선보이는가 하면 개발자 공채까지 실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을 싣고 푸드코트를 누비는 배달 로봇 딜리. 앱으로 테이블 번호와 주문 번호를 입력하면 자리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빈 그릇까지 회수합니다. 위치 추정과 장애물 감지 센서가 탑재돼 있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밥을 먹으러 왔다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딜리가 시범 운영 기간 받은 주문은 하루 평균 6건에서 8건, 배달 오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등 충돌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향후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로 딜리 시범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업으로 나아가는 만큼 인력 충원도 한창입니다. 오토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개발자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인데 수십 명의 인원을 새롭게 발탁할 계획입니다. 2015년만 해도 약 60명대에 머물던 개발 인력이 2016년에는 100명, 지난해 150명을 넘어서며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와 우버 등 거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더욱 치열해진 배달 중개 시장. 우아한 형제들이 차별화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